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십니까, 유동원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이죠. 오늘은 종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금리 상승 우려가 계속 이어지면서 성장주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 몇 년간 계속 좋아해왔던 업종, 종목들 주가의 흐름 자체가 지난 한 2, 3개월 정도 상당히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이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옐런 재무장관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쭉 영어 있으니까 번역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금리가 좀 높아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Very modest increases in interest rates. 네. Very modest입니다. 아주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또 여기에 이 경제가 경쟁력이 생산성, 이 단어, 저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과거의 3차 산업혁명과 비교하면서 지금 현재 최근에 한 6, 7년 동안의 생산성 확대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무장관의 발언의 뜻을 좀 잘 이해해 보시면, 첫째는 경제가 너무 과열되지 않게 금리가 약간 상승하는 것을 용인.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해버리면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거나 약한데, 여기에 비용이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면 이게 나중에 거품 붕괴 현상과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즉 거품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소비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지만, 네, 그러니까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대단한 숫자라기보다는 금리를 약간 인상이 필요한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미국 경제는 여러 투자 활동을 통해 보다 높은 생산성 향상이 일어날 것. 예. 경제 활동, 투자 활동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생산성 향상이 없다면 시장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어디에서 오느냐가 중요한데,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당연히 성장주들에서 오게 됩니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의 장기적인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따라서 이 대표 성장주에 대해서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이쪽 원자재 쪽만 사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 그걸로써 조만간 꼭지가 만들어지고 대폭락장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전략을 펴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계속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성장주들이 계속 가고, 그리고 또 원자재나 경기 민감주들이 쫓아오면서 키높이 맞추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상승.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가 앞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좀 볼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 제 이 방송에는 너무 차트를 안 본다, 이게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차트 좀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저희가 계속 좋게 얘기하고 있는 나스닥입니다. 바닥 대비해서 6,631, 지난 2월, 3월, 그죠? 급등을 했었고 W자에 조정이 있었고 바닥을 높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급등을 했고요. 다시 W자를 만들었고 올라가는 듯 했으나
이게 양봉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 이거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요. 결국 이 나스닥의 펀드멘탈이 또 앞으로의 생산성 향상이 이런 기업들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성장주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 개의 업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세 번째가 바이오산업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도 사실 아까 그 차트보다는 훨씬 더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하락을 했지만 21선을 찍고 다시 올라갔고 물론 아직 이걸 돌파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1선을 터치를 하고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게 양봉이다. 그리고 나서 하락할 거다. 이런 걱정을 하시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올라갈 거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SMH ETF죠. 반도체 ETF. 그 이유는 이 대표적인 25개 반도체 기업들의 펀드멘탈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 증가율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익의 피크가 올해 2, 4분기 1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산업이죠. 바이오산업은 훨씬 주가가 뭐 차피하다 그래야 되나요? 좀 변동성이 심해요.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바이오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종목의 어떤 변동성, 그리고 또 성공 확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죠? 왜? 신약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의 법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뭐 결국은 이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성공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보통 급등을 할 땐 빠르게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의 조정이 나타났고 또 다시 급등을 했고요. 지금 조정이 나타났고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이 있고 이게 이렇게 내려갈 거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바이오 산업도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죠. ROE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결국 펀드멘탈이 중요한데 이 숫자가 깨지는 게 아니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죠. 자, 이 업종은 훨씬 더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 바닥에서 8, 4, 32, 4배 이상 올랐죠. 아주 빠르고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자, 그만큼 성장에 대해서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산업의 미래, 얼마나 전기차가 활성화되느냐, 얼마나 친환경이 중요해지느냐에 따라서 이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은 상당히 어마무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늘어날지는 정확한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의 이런 변동성이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계속 하락해서 여기까지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30% 정도의 조정이 있고 나면 또 다시 재상승을 할 것이고요. 이 고점을 또 언젠간 다시 뚫게 되는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산업 자체가 대단한 성장 산업이다라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잔존가치 모델이란 걸 매번 돌려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느냐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가 쓰는 어떤 투자의 툴 중에 하나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성장주의 대표 지수인 나스닥에 대한 매력도가 아무리 낮게 봐도 한 16%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나오고요. 높게 보면 30% 이상이 나온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나스닥에 대해서 물론 최근에 며칠 동안 조정을 받았고 아까 차트도 보여드렸고 우려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펀디멘탈이 깨져 내려와서 이게 정말 걱정스럽다. 과거에 닷컴 버블 붕괴가 됐었을 때 시기에처럼 ROE가 20% 이상에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대폭락장이 오겠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22.8, 24.3 이런 ROE를 창출해내고 있는 산업에서 주가가 폭락 현상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더 그렇죠. 지금 물론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SMH의 상승 여력이 낮게 봤을 때 40%, 높게 봤을 때 118% 이런 숫자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가가 목표가는 아닙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얼마나 실적 관련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는데 반도체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오와 신재생 에너지 IBB를 보시면 상승 여력이 78% 정도 나오고요. ICLN 신재생 에너지는 62% 정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목표가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목표가라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 두 개 업종을 보더라도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저평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재생에너지, 성장주, 뭐 반도체 이런 쪽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세분화해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한국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뭐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예, 고객 여탁금이 자그마치 78조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게 SKIT의 어떤 후속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역대 고점을 찍고 뚫고 올라가고 있는 것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많이 주식에 대해서 좋게 보고 흐름 자체가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돌려보는 전반신 언바, 그죠? 대표적인 종목들, 뭐 SK하이닉스, 하나솔루션, 기아차, 원익 IPS, 삼성전자, 테스,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차, 현대모비스, 한화, 카카오,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LG화학, 네이버. 자, 이런 종목들의 지금 상승 여력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피는 아마도 4천을 돌파를 하는 그런 시장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개별 종목으로서도 이렇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최근에 한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금리 상승기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매력도 이런 것을 보면서 철강, 화학, 중공업, 조선, 그리고 또 해운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지금 들여다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포스코의 매력도, 또 S오일의 매력도, HMM 해운의 매력도, 그리고 조선은 조금 마이너스. 예, 그래서 매력도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원자재 관련주, 예, 산업재 관련주들의 매력도가 상존하고 경기가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기 민감 국가이고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만 다 투자를 한다. 이거 정말 안 된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분산 투자의 중요성, 아까 말씀드려왔던 성장주, 전반신 언바, 여기에 철강, 정유, 해운 이 정도까지의 포트를 추가해서 적절하게 만드시면 올해 수익률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 업종의 ETF, 네,
대표 성장주의 ETF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SMH, 그리고 두 번째가 ICLN,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가 IBB, 바이오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의 대표적인 ETF 세 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TF는 반도체 산업을 추종하는 대표 ETF인 SMH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 베넥벡터스 세미컨덕터 ETF SMH.US는 미국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25개의 미국 및 해외 반도체 기업을 추종하고 있고 MVIS US Listed Semiconductor 25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은 기본 조건에 기본의 기업의 매출이 50% 이상이 반도체에 관련되어야 하고 시가총액 1.5억 달러 이상 그리고 3개월 평균 거래 대금이 100만 달러 이상인 종목을 시가총액 가죽 평균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반도체 대표 ETF의 차이점을 보시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표 ETF인 SMH와 SOXX의 차이점을 보시면 운용사는 각 베네크사와 블랙락사로 나눠져 있고 운용자산 규모는 SOXX가 10억 달러 규모 더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평균 거래량은 SMH가 더 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연 보수는 SMH가 0.35%로 0.11% 정도 저렴한 모습입니다. 연 배당은 SOXX가 0.72%로 더 큰 모습이고 최대 보유 종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SMH 같은 경우에는 TSMC가 15.08%, 그리고 엔비디아는 8.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거의 비슷한 82%와 80%를 보이고 있고 현 주가는 238달러 그리고 413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 비중 제한은 SMH 같은 경우에는 20%로 제한하고 있고 SOXX는 8%로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 반도체 산업 발전의 지속 증가입니다. 첫 번째로 보실 그래프는 바로 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매출 및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2000년대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91%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6.5% 성장한 4,690억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5.75% 성장한 4,960억 달러로 지속적인 성장을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시장 점유율은 4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990년대를 보시면 50%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47%를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패권을 지속적으로 더욱더 증가시키려는 모습을 매일매일 뉴스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뉴스자로는 이 TSMC가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미국 내 공장을 1개에서 6개, 즉 5개를 신설 추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R&D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매출 대비 R&D 비중을 보시면 이 바이오를 제외한 이 반도체 비중이 18.6% 그리고 반도체 장비를 1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 또한 확인하면서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이 R&D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설비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120억 달러 규모로 2020년 대비 9% 성장한 최대 규모의 모습을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TSMC가 각각 250억 달러와 300억 달러 규모를 투자를 하게 되면서 5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ARK인베스트사에서는 AI 칩과 딥러닝 관련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시장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AI 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 5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2025년에는 220억 달러로 연평균 33%로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딥러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2조 달러 수준에서 2037년에는 이런 30조 달러 규모로 연평균 17%로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 상위 보유 종목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점입니다. 먼저 지금 25개 보유 종목 중 15개 종목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EPS와 매출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TSMC, SMH에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애플의 자체 칩인 M1칩을 5나노미터 공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올해 7월 달에 5나노미터 공정에서 더욱더 추가된 그런 공정을 통해서 M2칩을 양산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TSMC의 강력한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전망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인텔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이번 분기에 20%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대로 AMD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2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쟁사 간 이런 데이터 센터 반도체 칩도 계속해서 경쟁을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었던 그런 R&D 비용이라든지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 있어서 핵심 기업들인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매테리얼스, 그리고 ASML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2025년까지 연평균 9%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전에 언급드렸던 15개 종목의 기업들 실적 발표를 보시면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레비뉴 그리고 에비타 그리고 EPS 모두 인텔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모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포워드 레비뉴, 포워드 에비타 그리고 포워드 EPS 모두 인텔을 제외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MH의 섹터별 구성 비중은 반도체가 75%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23%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위 10개 보유 종목은 평소에 많이 언급되고 볼 수 있었던 TSMC, 엔비디아, ASML, 인텔,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매테리얼즈 등이 있습니다. SMH는 컨센서스 ROE 41.6%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 시 지금 현재 118%의 상승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ETF는 iShares S&P 글로벌 클린 에너지 인덱스 ETF인 ICLN.US입니다. ICLN은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 블룸버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클린 에너지 대표 ETF입니다. 지금 현재 ICLN은 클린 에너지 ETF 중 가장 큰 운용 자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 다변화된 벤치마크를 구성하게 되어서 기존의 31개의 종목에서 84개의 종목 그리고 15개의 국가에서 21개의 국가로 더욱더 다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용자산 규모로 이러한 ETF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3대 신재생에너지 ETF는 바로 이 ICLN, QCLN 그리고 PBW가 있습니다. 이 ICLN 같은 경우에는 블랙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용자산이 58억 달러로 두 ETF보다 두 배가량 많은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일평균 거래량도 가장 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 보수는 셋 중에 가장 저렴한 0.46%를 보유하고 있고 연 배당은 두 번째로 높은 0.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보유 종목은 풍력발전의 최대 기업인 베스타스를 8.47% 보유하고 있고 구성 종목은 새 ETF 중 가장 많은 84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 의식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국가별로 ESG 공시 기준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 충분히 언급이 되었었던 이런 파리기후 협약의 재가입 등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2조 달러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한 국가들이 충분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EU, 일본 등에 대해 있어서 지금 상장 기업들에 대한 기후 관련 투자 위험 정보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옐런 재무장관은 이 기후변화 투자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국제 표준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각 국가별로 보시면 이 규정 기관과 공시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SEC에서 이 기후와 ESG 태스크포스를 신설하여서
이 10년 만에 이런 공시 기준을 개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상장 기업 감사 시 ESG 항목을 중시하겠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유는 자체 ESG 공시 규정을 이렇게 발표를 3월 10일에 하면서 이 목표를 자신들의 ESG 공시 지도를 세계 표준으로 정착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영국, 스위스, 홍콩은 그 국제금융협의체인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 기준에 따라서 공시하도록 요구를 한 상태여서요. 이미 영국은 1월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시를 의무화한 모습을 보였고 네, 스위스와 홍콩은 이러한 부분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ESG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모습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꼽고 있고요. 또 하나 확인하실 수 있는 점은 이 익스트림 웨더라고 하는 극심한 기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투자 인식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더욱더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들의 지속 가능성 투자 관심도를 보시면 매우 관심이 있다라고 했던 분류가 2015년에는 18%였는데 2019년에는 7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속 가능성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 ESG 관련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20년 ESG 관련 ETF 상장의 가속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23%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린본드 발행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20년에 2,700억 달러 규모에서 2021년 5,00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속 가능성 관련 부채 시장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이 그린본드가 300억 달러 규모를 차지하면서 이 소셜본드의 두 배 가까운 모습으로서 역시나 환경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태양광 발전 단가가 8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풍력의 발전 단가가 70% 가까이 하락하게 되면서 기존에 저희가 자주 사용하던 그런 에너지들보다 더욱더 저렴한 발전 단가를 이룬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정보총회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50년까지 네, 이러한 전력 생산량이 52%에서 84%까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이 51% 그리고 풍력 발전이 18%를 차지하면서 70%에 가까운 에너지가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ICLN의 섹터별 구성 비중은 재생에너지 장비와 서비스가 49%, 그리고 전기 유틸리티가 30%, 자가발전 장치가 15%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보유 10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CLN은 현재 컨센서스 ROE 20.5%, 리스크 프리미엄 3%를 적용시 62.2%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ETF는 iShares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ETF인 IBB.US입니다. iShares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ETF IBB.US는 이 XMBI 인덱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헬스케어 대표 ETF입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서 암젠 9%, 길리어드 사이언스 7%, 모더나 6% 등 10개 보유 종목이 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총 283개의 이러한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테크놀로지 ETF를 비교해 보실 텐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운용자산 규모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표 ETF죠. 이 IBB, ARKG, 그리고 XBI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BB는 블랙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용자산은 100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평균 거래량은 XBI의 두 번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연 보수는 0.46%로 두 번째로 큰 모습입니다. 연 배당은 0.25%로 네, ARKG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최대 보유 종목은 암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 종목은
이 3대 ETF 중 가장 많은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는 28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바이오 기술의 발전과 비용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FDA의 신약 허가가 53개로서 2000년대 이후 20년간 두 번째로 많은 허가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암 진단 비용 감소도 꽤 큰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2015년만 하더라도 이러한 다중암 진료가 같은 경우에 3만 달러를 보이는 모습이었으나 지금 현재 2020년에는 1,500달러로서 20배가 감소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2025년에는 250달러까지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이러한 모습으로서 토털 어드레스 마켓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ARK 인베스트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시퀀싱 기술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NGS라고 하는 Next Generation DNA Sequencing은 이 Long Read Sequencing, LRS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차세대 시퀀싱 기술은 DNA의 시퀀스 정보를 빠르고 값싸게 읽어내는 기술인데요. 이러한 LRS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더 비싼 모습을 보실 수 있지만 2025년이 되는 경우에는 LRS와 SRS가 같은 비용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라이트 법칙에 따라서 이러한 비용이 계속해서 감소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RS 시장의 매출은 2025년까지 연평균 82% 성장해서 2,500달러의 시장 규모가 5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 전망에 벤처 펀딩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디지털 헬스 임상시험 벤처 펀딩이 증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만 하더라도 이 4억 달러 규모였던 이러한 벤처 펀딩이 2020년 3분기만 하더라도 바로 두 배 가까운 7.87억 달러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 세금 인상 정책과 2월 결성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2월 결성금이란 이전에 발생한 결성금을 버려두지 않고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 연도에 다시 꺼내들어서 그 사업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신약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출이 많은 바이오 기업 특성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신약 개발이 완료가 되고 판매가 된 후 이 손실을 만회하는 그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 제도가 벌어진다고 하면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 제도이지만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거의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오히려 2월 결성금 공제 규모도 같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반사 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IBB의 섹터별 구성 비중은 생명공학 83%, 그리고 제약회사 14%로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보유 종목은 암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모더나, 버텍스, 일루미나 등이 있습니다. 네, IBB의 컨센서스 ROE 28.7%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 시 지금 현재 78.2%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잘 버티기 위해서 펀디멘탈적인 부분을 성장주 관련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피라이더.